아, 걱정거리요? 아, 일단 뭐 7집 낸 소감 먼저. 저희가 지난 앨범이 2014년 9월 18일에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로 이제 새 앨범 7집 앨범이 나온 게 거의 꽉 채워서 만으로 네, 2년 꽉 채워서 이틀 더 더라고요. 그래서 언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지 싶다가도 또 굉장히 기쁩니다. 아까 전에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성훈이 오빠가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. 마이크가 없으니까 들리진 않았지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 서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.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. 걱정남녀는 사실 이제 제목은 걱정이긴 한데 그 걱정의 내용이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안 될 법다라는 그런 내용이라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노래거든요. 그래서 부르면서도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기운 전달하고 싶습니다. 뭐 예, 솔로들한테 약간 좀 염장질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또 뮤직비디오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예, 약간 그래서 약간 보시는 분마다 약간 자신의 약간 케이스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재밌는 그런 뮤직비디오도 나온 것 같고, 그리고 저희 호란 씨가 얘기한 대로 2년 꽉 채워서 진짜 꽉 채워서 나온 거라 기자분들도 반갑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무대 위에서 볼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. 뭐 음향 스태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진행 요원들이라든지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다 너무 반갑고, 그래서 재밌어요. 또 다시 이렇게 무대 위에서 노래 하는 거 너무 재밌고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. 네. 걱정거리 뭐 있어요? 걱정거리는 별로 없고요. 사실 앨범 작업하면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았어서 저희가 생각보다 되게 좀 급하게 앨범을 준비하는 바람에 사실 그 과정에서 걱정거리를 다 좀 쏟아부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홀가분하죠. 홀가분한데 또 이왕이면 앨범 냈으니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. 차트 진입 걱정거리. 저도 뭐 그렇게 걱정거리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나 그냥 다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다들 하는 오늘 점심 때 뭐 먹지, 저녁 때 뭐 먹지, 뭐 집에 가서 빨래해야 되는데 뭐 창문을 열어놓고 나왔나, 그냥 매일같이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고, 큰 문제들은 오히려 또 걱정 안 하고 잘 넘어가는 듯 해요. 지금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뭐 그렇게 적은 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니 그냥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. 네.